앞으로도 이러한 노트북들이 있으면 찾아주신다고 하셔서 아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침부터 그냥 푹푹 찌고 있네요. 에어컨 안 켜고 가만히 있으면 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노트북을 매입을 했는데요. 수량이 7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5,000원 매입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또 아쉬운 건 뭐냐면 노트북이 좀 괜찮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또 10년이 넘은 거 그리고 10년 된 거 그러한 노트북이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 좋은 노트북은 매입을 못하나 봐요. 아 진짜 어쩌다 한번 그러한 노트북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런 게 자주자주 들어와야 그래야 판매가 아주 잘 되는데 아 이런 거는 아 진짜 뭐 저렴하게 싸게 매입을 하지만 판매가 안 돼요. 저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아 오래된 노트북들은 판매가 아주 더딥니다. 진짜 천천히 나가요. 저렴하게 해도 거의 판매가 안 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노트북이 많이 들어오면 은행에다가 돈을 적금 부듯이 이러한 것들도 적금을 넣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라도 들어오니까 아주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아요. 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런 거 매일매일 이만큼씩만 들어오면 야 저는 정말 갑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되겠지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매입을 많이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7대를 매입한 노트북들을 한 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그래도 다행히 노트북이 오래는 됐는데 배터리가 전부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된 노트북보다는 충전이 가능한 노트북들은 그나마 판매율이 빠르다 보면 됩니다. 이게 방전이 되면 제가 배터리를 새로 사가지고 끼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이 안 되어 있는 노트북들을 매입을 하면 저도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거 여기 아티브북이죠. 삼성 거 이게 NT910이라는 노트북입니다. 아주 얇아요. 이렇게 얇습니다. 이 제품이 아쉽게도 셀러론 제품이에요. 하 너무 아쉽습니다. i3, i5 이런 제품들은 그나마 조금 잘 팔리긴 하는데 셀러론 제품이라서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펜티엄 제품도 아니고요. 그래도 사무용이나 인터넷 검색 하시고 유튜브 정도 보는 그런 용도로는 아주 손색없는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노트북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들고 다니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모리가 4기가, SSD가 128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노트북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 가지고 판매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첫 번째 노트북 아티브북이죠. 이게 이렇게 한 대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LG 노트북입니다. 요거요. 요것도 4세대 제품인데요. 메모리가 전부 다 4기가예요. 이것도. 그리고 SSD는 128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이것도 이거 삼성 거만큼 무게가 그리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판매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것도 사무용 인터넷 검색 유튜브 보고 뭐 그런 용도로는 손색이 없는 그러한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죠? 자, LG 노트북이 또 한 대 더 있어요. 14인치 노트북인데 이거는 2세대 제품입니다. 2세대. 그래도 i5 제품입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i5 제품이에요. 성능은 여기 밑에 있는 요 4세대보다는 훨씬 성능이 조금은 더 좋은 노트북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4기가, SSD 120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래도 나름 중고 제품으로 많이 팔아본 그러한 노트북입니다. 근데 요게 단점이 있는데 잘 다뤄야 돼요. 잘 다루지 않으면 요거 키보드가 잘 안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 다뤄야 됩니다. 요거 키보드가 고장이 나면 여기 상판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돼요. 모든 노트북이 그렇긴 하지만 노트북 키보드는 항상 조심히 다루셔야 됩니다. 물 같은 거 절대 떨어뜨리시면 안 되고 아주 조심스럽게 잘 다루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것도 외관이 나쁘지 않아요. 외관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 깨끗하죠. 이것도 오래는 됐긴 했지만 그래도 i5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판매가 빨리 되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렇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제 예상대로 빨리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희망이죠. 저의 아주 그냥 희망스러운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 제품은 NT270, 이게 16년도 제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4대 정도 매입을 했는데 그 제품이랑 똑같은 모델명입니다. 사양만 조금 달라요. 이거는 펜티엄 제품입니다. i5급이면 아주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똑같이 이것도 메모리가 4기가고 SSD 120기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노트북입니다. 액정 사이즈는 15인치. 뭐 이 정도면은 사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나쁘지 않죠. 다 SSD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아주 좋습니다. 빠릿빠릿하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엑스노트. 이거 1세대입니다. 1세대. 1세대 엑스노트 i5 제품이에요. 그런데 1세대 제품이라서 이거는 얼마에 팔아야 될까요? 이거 1세대 i5 560 메모리는 4기가, 이것도 SSD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배터리가 살아 있어요. 와, 요 제품이 아마 2011년도 그때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3년 됐습니다. 그렇지만 13년이 됐지만 아직도 사무용이나 인터넷 검색, 유튜브 정도 보는 거는 전혀 손색이 없는 노트북이에요. 이거 괜찮습니다. 오래됐지만 이거는 버릴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 사양이면 재활용을 해서 사용할 만합니다.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활용만 잘한다고 하게 되면 그 노트북은 지금의 100만원짜리만큼이나 아주 좋은 노트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에 맞게만 사용하시게 되면 아주 아주 괜찮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충전이 안 돼가지고 꺼졌는데 이거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래는 됐지만 쓸만합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LG 15인치 요거는 14년식입니다. 이것도 4세대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전부 다 배터리가 살아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래된 노트북들은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정말 판매하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이 배터리가 다 살아있으니까 수월하게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도 4세대 펜티엄 제품입니다. 메모리는 똑같이 4기가, SSD 120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사무용 인터넷 검색, 유튜브 정도 보시고 영화, 그리고 뭐 포커, 바둑, 장기 이런 거 하시는 데는 손색이 없습니다. 바이오스 상에서는 15년식으로 나와 있긴 한데 하판에 표기된 날짜는 14년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외관 상태는 뭐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HP 노트북. 여기서 제일 그나마 성능이 좋은 제품인데 이거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키보드가 불량이에요. 참 키보드 몇몇 개가 눌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키보드가 아마 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한 3만원? 4만원?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해도 한 2만원대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4만원에 구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서 제일 그나마 성능이 좋은 건데 키보드가 불량이 나서 당장에 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머지 6대는 지금 정비를 해서 바로 팔 수가 있는데 요거만 판매를 못해요. 키보드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키보드를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깝잖아요. 이런 거 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키보드가 너무 비싸면 메모리 저장장치 이런 거 전부 다 제거를 해서 얘는 개별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중분해 해야 돼요. 단가가 높은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노트북 7대를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요. 이거 노트북 7대를 가지고 오신 분이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했을 때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신 손님이더라고요. 그때도 아마 노트북을 한 몇 대 정도 갖고 오셔가지고 매각을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얼굴을 뵈니까 낯이 익는 얼굴인데 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더니 역시나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했을 때 그때 방문해 주신 손님이더라고요.
드리더라고요. 아, 정말 다시 저를 찾아주시고 이러한 노트북을 매각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트북들이 있으면 찾아주신다고 하셔서 아,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았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 일은 기분 좋게 해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러한 오래된 노트북을 매입을 해봐야 큰 돈은 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세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즐겁게 이런 것도 매입을 하면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본 게 뭐 20만? 아 30만? 이 정도로 봤었는데 와 지금은 100만 명이 육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야, 한 200만 명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간간히 버티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텐데 그러한 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분들을 전부 다 포함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아 200만 명은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올해까지만 버텨보고 내년에 폐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업하신 분만 100만 명을 육박을 하지만 폐업을 준비 중인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경기가 많이 많이 활성화돼서 자영업자분들이 일어서는 날이 빨리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죽게 되면은 아 제가 듣기로는 경제가 휘청휘청 거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빨리 일어서서 아주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도 하시고 돈도 많이 많이 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노트북 7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비를 한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다가 이러한 상품들을 전부 다 올려놓고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웬만하면 저는 비싸게가 아니고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조금은 1-2만원은 조금 더 올려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비싸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저렴하게 판매를 할 거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 쇼핑몰 들어오셔가지고 구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